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자, 동종목은 IT 부품, 전자장비, 제조 판매 그런 기업인데요. 회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1,500원에서 지지받으면서 4,500원 가까이 주가가 반등권을 주고 더 이상 반등권 추가 상승을 못 주고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텐데요. 자, 지금 요 오늘 종가 지금 3,045원이잖아요. 자, 3,045원 여기가 요 3,000원이 아주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 3,000원이 깨지면 하방 압박이 잠시 더 추가로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투자자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이 구간은 사실상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매도 구간이지. 자, 뉴프렉스가 추가 반등권이 이번 주에 오느냐 안 오느냐, 빠르면 내일인데요. 자,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 중대 지지선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마지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의 전 저점 3,000원을 깨지 않고 주가가 단 몇십 원이라도 올라서 끝난 이유는 이 마지노선을 굉장히 중대한 지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결국은 온다라고 해도 3,400원의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매수가 올라오지 않는 한 3,400원을 지금 당장은 돌파하기 힘들다. 자, 거기 3,400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3,400원과 3,000원을 잘 보십시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찾아오시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을 제가 단돈 몇만 원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프렉스는 3,00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단기 저항대가 3,400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가 하락이 오느냐 추가 상승으로 오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 곧 만들어진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잘 지켜보시고 위험 대처를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는 조금 전에 보았던 저 잠재자산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 동종목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년 전서부터 매수를 해서 500%, 1000%, 뭐 700%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익률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 들어갔고 추천한 붉은 태양도 지금까지도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오는 잠재자산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종목을 선점하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